경기도에서 최근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것이 5차 재난지원금 전도민 지급 논란입니다. 일부 자치단체가 정부가 정한 88% 외에 나머지 12%에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자치단체 간 찬반 논쟁이 촉발됐는데요.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도민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당내 경선의 새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습니다. 첫 소식 김민주 기자입니다.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강조했던 이재명 경기지사. 어려울 때 배제되면 갈등만 생기고 섭섭하다며 전 경기도민 재난지원금을 시사합니다. 경기도시장 군수님들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경기도가 더 많은 부담을 해서라도 전 국민 지급을 하는 쪽으로. 경쟁자들 성토가 쏟아졌습니다.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하느냐.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. 이 지사가 국정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다. 국회와 정부와 그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박용진 의원은 다른 지역 살면 죄냐며 왜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 지사는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는 왜 하느냐고 응수했습니다. 그걸 집행하는 건 지방정부인데 지방정부는 그에 덧붙여서 다른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안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거고 자치단체장이 책임질 일이죠. 경기도는 이르면 내일 도내 31개 시군의 공식 입장을 전달받습니다. 내일 정도면은 뭐 가능할 것 같고요. 시군의 입장 또 그런 것들 잘 정리해서 전달하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. 앞서 고양, 파주 등 5개 시가 5차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12% 도민에게도 별도 지원책을 찾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고 수원 등 7개 시가 재정 문제로 반대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.